시작하시면 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얼굴 걱정하지 마. 목소리 크게 해봐. 네. 모자 벗으셔도 돼. 어? 법당에 들어오면 모자 벗는 게 좋아요. 괜찮아, 얼굴 이뻐서. 어? 아이고, 얼굴 이쁘고, 뭐, 복이 더덕더덕 붙었네. 저요? 어, 근데 뭐 이렇게 얼굴을 가려? 어? 머리랑. 괜찮아. 원래, 이렇게 법당 같은데 오면 머리를, 저기, 모자를 벗어주는 게 예의야. 네, 그래서 원래 모자 안 쓰고 오려고 했는데, 어. 너무 급하게 온다. 아, 그러셨어? 네. 뭐, 오, 집이 멋이셔? 아니, 평택. 가깝네. 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아, 그러셨어? 네, 한 40분 걸린다 했는데. 아니야, 금방 여기서 10분 거리밖에 안 돼.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친구랑 편의점에서 있다가. 아, 그러셨어? 네.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이동수 있네? 어떤 거죠? 이동수. 직장 이동수. 아, 진짜? 아직 직장은 없는데. 없어? 네. 직장 이동, 뒤쪽 이동수면 직장이 나온다는 뜻이지. 아, 진짜? 좋겠네, 직장. 직장 나와서. 그럼 여태까지 무직이었어? 무직이요? 응, 여태까지 놀았냐고 집에서. 아, 학교 다녔다가 1년 휴학을 하고 이제 복학을 해야 돼요. 어, 학교를? 네. 학교를 복학을 해서 그럼 학교를 또 가야 되네? 네. 그러면 뭐 저기 뭐 알바를 뭐 하든지 뭘 같이 하겠네? 알바를 했었어요. 했다가 그만두고 지금 계속 놀고 있는 상태예요. 왜 놀았어? 어, 이제 학교도 이제 빨리 이제 8월 달에 가니까 말에 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놀자. 어차피 이번에 휴학한 거 놀려고 휴학했는데 그래서 두 달 전에 그만두고 놀다가 이제 복학하려고 그만둔 거 같아요. 무슨 띠? 똑같이 친구야? 소띠? 네. 생일은? 5월 8일이 5월 8일 성은? 전. 전? 네. 누가 볼 사람 전. 있어? 전. 네. 아, 전? 네, 전. 정씨가 아니고? 누가 볼 또? 혼자만 보면 돼? 저요? 남자친구? 없어요. 없어? 네. 근데 또 누구 생각해? 아빠. 아빠? 양력으로 말해야 돼요. 음력으로. 아빠 생일 몰라? 딸 맞아? 아, 진짜 섭섭하게 왜 그래. 71년도 71, 71년 49? 네. 돼지 띠인데? 네. 7월 25일. 7월? 25일. 7월 25일? 아빠가 걱정되는구나. 걱정되는 것보다는 사이가 딱히 좋지 않아서. 누구랑? 아빠랑. 본인이랑? 소띠하고 돼지띠잖아. 이 소띠하고 돼지띠가 때로는 사이 어쩔 때는 좋아. 게다가도 네. 좋은 사람이 있지만 때로는 왕 우르렁거리지. 아주 올해는 아빠가 신경이 예민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엄마는? 엄마랑 사이 좋냐고요? 네. 그냥 맨날 싸웠다가 금방 이렇게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무슨 띠야? 토끼. 엄마가 토끼띠? 75년. 네, 토끼띠 45. 그다지 사이 좋은 거는 아닌데. 부모님이요? 응. 네. 맨날 트닥트닥 했다가, 응?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걸으면서도 걔도 저가네? 사네? 네. 아이고. 엄마 생일이? 9월 8일. 9월 8일? 엄마 성이 뭐예요? 공씨예요. 공씨? 네. 올해는 아빠가 좀 운세가 안 좋아. 올해가 아빠가 12월달까지 좀 안 좋아요. 주글주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엄마도 좀 아빠가 그러니까 좀 괴롭고. 엄마도 가만히 놀 팔자는 아닌데. 네. 그죠? 서로가 각자 버릇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좀 움직이는데 그렇게 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올해 운세가. 그랬더니 올해는 아빠가 올해는 조금 그래. 몸으로 좀 많이 다칠 수도 있어요. 아빠가.
그래도 아빠 고정되죠? 그래도 아빠니까. 아빠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언니하고도 별로 그렇게 사이는 안 좋아. 많이 언니를 지저씨 잡지. 아니 닭다리를 하지. 어쨌든 지겨워서 아빠 그냥 지겨워서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야. 그죠? 그죠? 근데 아빠도 좀 뭐라 할까, 여기가 복잡하니까, 머리가 복잡하니까 좀 식구들 쪼이는 게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좋아요, 아빠가. 내년 꽃피는 3, 4월이면 좋아. 근데 올해, 어쨌건 올해 12월달만 지나면 아빠가 괜찮아요. 근데 올해는 좀 딸내미가 이해를 해주셔야 돼. 아빠가 너무 몸도 괴롭고, 일 풀리는 것도 안 풀리고, 답답해. 금전도 그렇고, 계속 꼬이죠. 그러니까 좀 답답한 형국이야. 그리고 엄마나 본인의 지 자꾸 마음에 여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빠가 여기하고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냥 툭툭 뱉는 게 좀 식구들은 가슴 아파. 그지? 벼슬을 꽂는 것 같아. 그냥 머리는 그게 생각 아닌데 왜 저러지? 이래. 아빠는 어쨌든 뭐 잘하다가 또 말로 복을 다 깨. 네, 맞아요. 심해요. 그게 좀. 심해. 식구들은 그게 스트레스거든. 네.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막 지금은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제 과거로 계속 이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게 과거의 상처가 크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잘 지내다가도 또 생각나고 하면 그거에 또 저도 이제 못난 말 하고, 그럼 또 이제 아빠도 성격이 또 불같으니까 욱한의 성격이. 네, 대단하죠.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오래 갔어요. 아빠는 9세에다가 돼지띠, 올해 돼지띠들이 안 좋거든요. 돼지띠들, 그 집띠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9세에다가 또 운세도 또 안 좋은데다가 식구들하고도 막 부딪히는 거예요. 특히 본인하고 많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쉽게 놈들이 살도 안 껴있는데 그거 딸하고 아빠하고 원지살처럼 이렇게 막 싸워. 근데 또 나가면 또 딸내미가 궁금한 거고, 아빠 본인은 또 아빠가 나가서 안 들어오면 또 궁금한 거고 이래요. 근데 그걸 보고 원지살이라거든요. 근데 살로 띠를 생각하면 원지살은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렇게 좀 서로간에 언지철처럼 그렇게 저 으르렁거려요. 근데 죄송하지만 내가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이거는 엄마가 들을 얘기야. 본인에는 조상이 막혀 있어. 여기 보시면 아빠도 가물이고 여기 엄마도 보통은 넘어. 팔자가 보통? 끼가 넘다는 뜻이에요. 이는 신기가 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언니에는 조상이 좀 막혀 있어. 조상이 막혀 있어서 조상이 이렇게 한 번씩 바람이 불어서 식구들이 안정을 안 돼요. 서로가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기, 때로는 바쁘다는 뜻이에요. 조상 바람 불고 신바람이 부는 거예요. 언니네는. 그래서 이제 저기 돼. 근데 언니도 그렇고 가끔씩 이렇게 꼬물꼬물 맞아요. 네, 옛날에 좀 심했어요. 요즘은 이라고 하잖아요. 엄마도 그렇고 저도 되게 그게 조금 심했는데 저는 요즘에 안 꼬거든요. 엄마는 가끔씩, 근데 가끔씩. 요새는 엄마 집 많이 갔을 거예요. 이제 엄마 집 갔다가 또 엄마가 또 막 그걸 이기면 또 본인의 집, 언니의 집 또 이렇게 가요, 신이. 어?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바람, 신바람이에요, 본인 내가. 아빠도 이 신기가 있으니까 그 신바람이 있기 때문에 아빠씩 한 번씩 막 아빠가 난리 치는 거예요. 순대를 우르륵 올랐다고 그러면 그게 조상바람이에요. 그 끼가 많아. 언니라는 신바람이, 이게 신바람이 많아.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우때 아버지 형제분이로, 아버지 형제분으로 장가도 못 간 저기가 있어. 가신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 네, 있어요. 그분이 한 번씩 아버지한테 자꾸 쳐요. 아, 진짜요? 네, 실려서 자꾸 아버지가 그래서 귀신이 타서 그래요. 아빠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응?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세요. 예. 돌아가신 것만 나중에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그분이 자꾸 왕래를 한단 말이에요, 조상이. 청춘에 가신 분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아빠 이제 아빠가 이제 가물이다 보니까 9세에다가 지금 가물이다 보니까 엄마는 그렇게 심하게 안 타고 근데 아빠가 한 잔 먹으면 그게 네. 심해요. 네, 엄청 심해요. 이게 먹는 게 진짜 자기도 본 마음도 모르게 탁탁탁 마신단 말이에요. 그 실리기만 되면 식구들이 다 눈치 보기 바빠. 네. 아빠 때문에 다 얼음이 돼버려. 어? 아빠는 아빠 아, 술 먹고 올해는 무슨 꼬투리 잡으려나? 아 오늘은 아, 뭐 왜 저러지? 벌써 식구들이 눈치 보기 바빠요. 그게 신바람이거든, 조상바람. 본인은 몰라요. 네, 몰라요.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 또 왜 그거 가지고 그러냐.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는 이미 그쵸. 상사를 받았는데 그걸로도 이번에 싸운 거거든요. 그럴 때는 모를 때는 내가 좋은 법 알려줄게. 핸드폰에 동영상을 찍어. 네, 그래서 이제 맨날 동생이랑 저랑 엄마랑 이제 녹음이나 동영상 찍자. 저기 동영상 찍어. 찍어서 아빠가 이렇게 했던 거 했어. 그냥 그렇게 하셔. 그러면 아빠가 좀 덜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엄마가 해결을 하셔야 돼. 사실은. 엄마가 해결을 하셔서 엄마 신바람 조상바람을 재우셔야 돼. 엄마가. 아빠가 너무 심해. 식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살겠어. 진짜. 근데 그거는 엄마가 해결을 하셔야 돼. 근데 엄마는 너무 고지식해. 고지식하고 때로는 욱하는 성질이 있어도 착해. 그러니까 예, 답답할 정도 어쨌든 착하거든. 그러니까 에이 그냥 그러니 아빠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에휴 죽일놈 살릴놈 하셔도 그냥 한결도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또 그렇게 떼어나가고 그러시는 것 같아. 이 엄마는 자식 보고 살아. 아빠 보고 안 살아. 그냥 근데 본인들 또... 없었으면 진작 나갔어. 근데 놓치기도 싫어요. 예. 또 엄마도 좋아하니까. 처음 남자거든요. 아빠가. 그것도 있고 진짜 고지식해서 약간 아빠만 바라보고 그 아빠가 안 잡히니까 또 저희한테 그렇게 집착하고 그게 좀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기예요. 조상바람 신바람이에요. 그건 엄마가 한 번쯤은 재우셔야 돼요. 그래야 좀 아빠가 괜찮아. 바람이 차. 식구들이 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되는 일에, 하는 일에 일이 수수 풀려요. 그리고 답답한 게 없죠. 일이, 그러니까 아빠가 가다가 이게 답답함 확 맥히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또 가다가 막히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는 이거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게 답답한 거야. 모든 게. 그게 바람을, 신바람을 재우셔야 돼. 수석바람. 그래야지만 언니 가정이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모든 게 편해져요. 그리고 언니가 지금 붕 떠 있어요. 아무것도 때로 저 지금 신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거든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진짜 아닌 말로 아빠 때문에 어쨌든 막 산란스러워서 짜증이 나서 더 저간 것도 있어요. 근데 언니가 그러면 안 돼. 그럴수록 악착같이 내가 배워야 되고 악착같이 학교를 나와서 하셔야 돼. 언니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언니도 사무직 쪽으로 나가셔야 돼요. 사무직으로 나가시든지 기술 쪽으로 나가시든지. 언니는 서울 쪽으로 올라가세요. 엄마 아빠가 뭐지? 제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있잖아요. 네. 그 직업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엄마 아빠 원하는 게 뭔데? 선생님. 선생님, 그렇지. 공무원 쪽. 네. 선생님이고 저는 이제 미술을 했으니까 그래서 미술 쪽으로 가고 싶은데 또 미술 쪽으로 가. 근데 미술 쪽 가대? 선생님이 돼. 그럼 되지 원고 중이야. 아 근데 이 길이 맞나 싶어서 원래는 놀려고 시작한 거보다 이 길이 맞을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술을 시작한 게 엄마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막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풀려고 알아. 막 자기도 해보고 막 별의별 거 다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부모님한테 한번 걸려가지고 이제 엄마가 우니까 안 해야겠다 해서 그만두고 이제 그 다음에가 미술이어서 되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까지 갔는데 막상 대학을 가니까 잘하는 애들도 많고 제가 생각했던 그 미술이 아닌 거예요.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다른 거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시작을 하니까 또 아 이게 또 맞나 싶어서 금방 포기하게 되고 해가지고. 언니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마음을 못 잡아요. 의뢰점이 없어. 초점이 원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언니가 지금 그랬을 때는 그냥 언니가 지금 미술 쪽으로 나갔잖아. 그죠? 근데 다른 걸 자꾸 뭐를 하려면 지금 새로운 걸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겁이 나요. 사실은 언니가 겁이 나니까 미술 쪽도 괜찮아요. 미술 쪽도 그냥 워서피에서 하지 마시고 내가 선생 쪽으로 하시라고. 언니는 선생 아니면 이런 사무직을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 쪽으로. 그러니까 선생도 어떻게 되면 언니 스트레스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 하든지 아니면 미술 선생을 하든지 학원 선생 쪽 그것도 돈 잘 벌어요. 그죠? 그런 쪽으로 하셔도 돼요. 언니가 선택하기는 잘한 거야. 미술 쪽으로. 미술도 선생을 할 수는 있어. 그죠? 그런 쪽으로 하셔. 학원을 애들 학원 선생님들 가칠 수도 있고요. 대학원을 해도 가칠 수도 있어. 그죠? 그걸 한글로 파셔. 응? 아니면 엄마가 너 선생 하면 안 돼. 공부를 하면 안 돼. 엄마는 그게 소원이거든. 그죠? 아니면 엄마 소원 한번 들어주시던지. 어차피 언니는 선생 소리 들어야 돼. 옛날에는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하든 선생 소리 들어야 돼. 선생 소리 들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다른 걸 했어도 나중에 선생 소리 들어야 또 다시 뒤자리 돌아옵니다. 언니가 그랬을 때는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선생 쪽으로 가세요. 뭐 미술 선생 아니면 국어 선생 쪽으로 가시라고. 선생이 맞는 거야. 언니가 다른 거 그냥 했어도 다시 제자로 와요. 제일 처음 내가 했던 게 다시 손에 익혀갖고 다시 한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리고 맞아요. 인자는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엄마 불쌍하잖아. 그죠? 내가 봤을 땐 엄마가 좀 불쌍해요. 불쌍하네. 내가 불쌍해 보이죠? 엄마가 본인이 여기 보시면 엄마가 아빠 때문에 속을 보글보글 썩어. 응? 언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것만 다 하는 건 아니야. 아빠한테 속 썩는 게. 그죠? 그러니까 언니가 조금 엄마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좀 도와주고 좀 엄마를 친구처럼. 근데 엄마는 의지할 데가 없거든 사실은. 언니밖에 의지할 데가 없거든. 의지할 데 없으니까 친구처럼 이렇게 엄마 이렇게 딸처럼 이렇게 아긴다 이렇게 좀 해주셔. 근데 저는 그게 부담스러워. 언니는 좀 부담스러워. 엄마가 언니한테 많이 의지하는 게 싫은 거야. 너무너무 언니는 그게 스트레스 받고 저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언니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래. 조금 더 있으면 또 엄마 마음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엄마는 풀 데가 없어. 맞아요. 언니한테 의지할 데밖에 없어. 아빠가 안 받아줘. 아빠같이 해봐야 싸움밖에 안 일어나. 엄마가 이 신발은 조상팔에 물었기 때문에 언니한테 많이 의지하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 엄마 미쳐요. 언니한테만 언니한테도 맞아. 조차 언니가 뜻을 안 받아주잖아. 얘기 안 들어주잖아. 그러면 엄마 미쳐요. 엄마 미쳤으면 좋겠어? 아니요. 언니가 조금 도와주셔. 언니는 나가서 스트레스 풀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엄마는 나가서 스트레스 못 풀어. 그게 있어. 근데 엄마가 막말 떠서 딴 남자 만나서 나갔으면 좋겠어? 응. 좋은 사람이면 괜찮아요. 아니요. 전 맨날 그러거든요. 엄마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주면 좋겠다. 아빠가 가만 안 놔둬. 이 아빠 고통 너무 집이해. 나요? 응. 근데 자기 좋다고 나갔었는데 집 나갔었는데 집을 나갔어도 그걸 이해를 못해. 응. 아빠도 엄마 때문에 나갔어요. 그 할머니 때문에 나갔었는데 다시 틀었어요. 다시 틀었어.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아빠도 아빠지만 진짜 똑같아. 좀 빈덕은 있어. 엄청 심해. 빈덕이 말을 맨날 하루는 바뀌어도 말이. 동생도 그렇고 저한테 상처 많이 줘놓고
진짜 이혼할 줄 알았는데 아빠는 자기밖에 몰라. 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남들은 다 좋은 아빠, 남편인데 바깥에 나가면 진짜 후인이고 놈들한테는 엄청 잘해.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도 잘하고. 근데 식구들한테만 못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눈에 보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본인이. 엄마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고집을 못 꺾어. 근데 이거 보고 근데 이 아빠가 빈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 청춘에 죽은 사람이 자꾸 조상이 실려서 그래요. 조상이 실려서. 흉가물이기 때문에. 아빠한테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는 엄마가 해결을 하셔야 돼. 엄마가 조상바람에 신바람을 재우셔야 돼. 아빠한테 들어왔는데 아빠가 재우는 게 아니라. 이 왜 그러냐면 전씨 집안, 공씨 집안이 공줄이 끊겨서 많이 빌든 집안이에요. 빌고 살아야 돼 집안에 엄마가. 엄마가 식구들을 위해서 많이 빌고 사셔야 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안 빌으니까 이렇게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언니도 많이 좀 저기를 하셔. 엄마랑 같이 따라다니면서 많이 비셔. 네. 알았죠? 네. 더 물어볼 것이 있나요? 저희 동생인데 걔가 엄청 방황하거든요. 방하라고? 그러니까 방황을 한다고. 미스터 01년생 01년생이요? 네. 19? 네. 뱀띠? 네. 그럴 수밖에 없지. 빠른 이어가지고 20살인데 생일은? 1월 5일 완전히 저기 낙삼제 때 완전히 엎었다 뒤집었다 해야 돼. 이 동생 완전히 부졌어요. 관제까지 있어 친구들 때문에. 네, 친구들 엄청. 응. 친구들 잘못 새겼어. 응? 관제가 지금 관제가 있어. 관제. 관제는 뭔지 아시죠? 네. 경찰서 왔다대. 아, 한 번 제가 데리 왔었는데. 아, 두 번이다 두 번. 심해 지금. 이 아들 엄마가 많이 빌어줘야 돼. 걔도요? 응. 지금 아빠나. 동생이나 왔다 갔다 다 환란이 일어나 지금. 이 심각한 거야. 이 아들 때문에 엄마 많이 이거 아들 풀어줘야 돼. 동생 심각해. 엄마한테만 연락해서 오세요. 심각합니다 동생. 이게 동생 이게 사고 쳐서 또 이번에 완전 들어가. 지금 1월 5일 심각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여자애 이거. 여자애 이 딸 그죠? 이 친구들 때문에 이 친구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장난 아니에요. 네, 많아요. 응. 남자도 많고. 응. 장난 아니에요. 여잔데도 남자처럼 놀아. 네. 심해요. 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걱정인데 나갔거든요. 응. 엄마 아빠 싫다고. 응, 나갔어요. 알아. 이 친구들하고 같이 했다니까. 근데 지금 제가 연락을 끊었거든요. 강아지들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엄청 친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막 집방에 그러니까 사귀자는 남자들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많지. 임신을 하면 어떡하나. 나도 그게 걱정돼요. 지금 여자니까. 네, 여자라서. 남자는 상관없어. 네. 근데 여자니까 임신하면 함부로 뛰지를 네, 못한단 그러니까. 말이야. 나이 어리니까. 지금 그게 가능성이 많아. 지금 남자하고도 같이 있고 막 이래. 네. 응?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가 빨리빨리 손 써야지. 왜 엄마 손 놓고 있어? 원래는 엄청 집착 심했어요. 얘한테 막 발레도 엄청 오래 했다가 얘도 되게 금방금방 둬요. 그러니까 직업, 그러니까 미래를. 그래서 발레 했다가 질렸다고 그만둬가지고. 이 얘기가 아빠 닮았어. 닮았어요. 그죠? 아빠 닮았어. 팔자가 성격도 그렇고 아빠 닮았어. 근데 지금 잡아줘야 돼. 이게 안 잡아주면 이 얘기 못 잡을 수 없어요. 이 얘기 몸 상태 장난 아니에요. 응? 뭐 친구들 해자는 건 다 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내가 교도소에다가 간제, 여자지만 간제까지 있단 말이야, 잘못하면. 엄마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어떻게 막아야지. 얼른, 막아서 얼른 집안에 들어와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얘기는 엄마가 많이 빌어줘야 돼. 많이 빌어줘야 돼. 손을 써주셔야 돼, 지금 이 얘기 사고 말지. 나간 지 얼마나 됐어요? 꽤 된 것 같은데. 나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그거 봐, 한 달이면 오래된 거지. 원래 집 잘 안 들어가지고.